성실함 좀 많이 넣고 책임감도 좀 넣고 원리 원칙도 좀 넣고 마지막으로 융통성을 넣으면 완벽. 어이쿠.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떡합니까?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죠. 이번엔 빼먹지 말고 융통성 좀 넣고 창의력도 있어야겠지. 말도 잘했으면 좋겠어. 마지막으로 자신감 한 스푼을 어이쿠. 사람이 단점이 있어야지 인간적인데 말이야. 이렇게 완벽해도 되는 건가? 크크. 이번엔 반대로 겸손하게 만들어 봐야겠어. 겸손함 좀 넣어주고 헌신성도 넣어주고 이타심은 많이 넣을수록 좋겠지? 너무 많이 넣었나? 나보단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해. 이타적인 것도 좋지만 이번엔 자신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군. 일단 개인주의 좀 넣고 합리성도 넉넉하게 넣고 손재주도 좀 넣고 이 정도면 됐겠지? 나 혼자로도 충분한데 그만 만들면 안 돼. 아, 사교성을 빼먹었네. 이번엔 사교성을 왕창 넣고 긍정도 좀 넣어주고 흥도 많이 넣고 마지막으로 논리를 넣어주면 어이쿠. 잘 모르겠고 신나는데 춤이나 추죠? 일단 논리를 조금만. 뭐 괜찮겠지. 이성도 넉넉하게 넣고 분석력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사교성만 넣어주면. 쓸데없이 인간 같은 걸 왜 만드는 거죠? 뭔가 이상한데. 설마. 안 되겠어. 이번엔 인류에 좀 잔뜩 넣어주고 말빨도 좀 넣고 오지랖은 조금만. 무슨 고민 있으세요? 제가 들어드릴까요? 예술적 감각 넣고 자유로움도 넣어주고. 이건 게으름이니까 이거 말고. 피곤한데 좀만 자다 와도 돼요? 이번엔 부지런함 많이. 결단력도 좀 넣고 현실적도 넣고 여기에 이타심만 넣으면 완벽한데 아까 다 써서 없네. 남는 게 직설적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. 무슨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요? 내가 하는 게 낫겠네. 리더를 만들려면 리더십 가득 넣고 추진력도 많이 넣고 야망도 많아야 되겠지. 뭘 봐요? 배려심을 좀 추가할 걸 그랬나. 이번엔 배려심 좀 넣어야겠어. 상상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예술성도 좀 있어야지. 마지막으로 현실 감각도 적당히.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? 사회성 많이 넣고 공감 능력도 좀 넣어야지. 거기에 말은 적당히. 그래서 있잖아요. 일단 객관성에 창의력도 좀 넣고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추가하면.
아까 다 써서 남은 게 없네.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굳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. 창의력 좀 많이 넣어주고 열정도 좀 있어야지. 거기에 긍정도 추가하면 되겠군.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왕창 넣어주면. 어? 잘못 넣었나? 여기 좀 봐봐요. 여러분 관심 좀 주세요. 이번엔 조화롭게 이성반 감성반 넣어주고 통찰력도 한컵 넣어주고 인류애를 추가하면. 인간은 왜 이렇게 악할까요? 너무 기준이 높아져 버렸나? 먼저 솔직함 좀 넣어주고 유쾌함도 넣으면 좋겠어. 거기에 자유로움까지. 충동적은 안 넣는 게 좋겠지? 어? 여기서 구름 밑으로 뛰어내려도 되죠?